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늘은 제가 현재 제일 잘 쓰고 있는 인스타360의 에이스 프로 제품과 이번에 새로 구입한 애플의 아이폰 16 프로맥스의 초광각 카메라와의 테스트를 해보려고 저녁에 장 보려고 나가면서 테스트를 진행해보았습니다. 에이스 프로 대 아이폰 16 프로맥스 가장 최신에 나왔죠? 그리고 이번에 아이폰 16 프로맥스가 광각 카메라의 이미지 센서가 5천만 화소 센서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단순하게 이미지 센서가 커졌다는 것 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부분은 렌즈가 커져야죠. 조리개 값이 밝아져야 되고요. 근데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f2.2를 그대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한번 그냥 이거 테스트 삼아서 써보는 거거든요. 이건 뭐 고프로는 도저히 저조도에서 게임이 안 될 것 같고 에이스 프로랑 이번에 새로 나온 아이폰 프로맥스 16 버전 과연 어떤지 한번 확인 좀 해보려고요. 이런 테스트류의 촬영을 굉장히 좋아해서 매우 기대가 되더군요. 확실히 제가 인스타360의 에이스 프로를 자주 쓰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저조도 상황에서 매우 괜찮은 촬영 품질을 보여준다는 것 때문이죠. 그에 반해 아이폰 16 프로맥스는 확실히 에이스 프로보다는 더 넓은 화각을 보여주고 있고 하지만 조금은 더 어둡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자체적으로 발광하고 있는 디스플레이나 불빛 빼고는 실내가 거의 보이지 않죠. 다시 인스타360의 에이스 프로로 넘어오면 확실히 바깥쪽 차량에 브레이크 등의 광량까지 흡수하는 수광 능력이나 실내에서도 빛을 미세하게 아이폰 16 프로맥스보다 더 많이 빨아들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아이폰 16 프로맥스가 아예 못 쓸 정도는 아니고 다른 장점이 확실히 있죠. 화각이 넓고 광량이 있는 부분에서는 확실히 보여줄 부분은 또 보여주니까요. 또한 아이폰의 색감이 인위적이지 않고 수광의 능력을 부스팅하는 게 아닌 매우 자연스러운 느낌임에 반해 인스타360의 에이스 프로는 아무래도 많은 광량을 흡수하려다 보니 조금은 오버된, 부스팅된 색감으로 과장된 색감을 표현하는 것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보이는 게 낫다라는 주의라서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만 광량이 부족한 곳에서는 아이폰 16 프로맥스의 노이즈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이미지의 품질이 좋지 않은 게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쉽더군요. 확실히 에이스 프로보다 아이폰 프로맥스가 색감이 훨씬 자연스러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자연스러우면서도 수광이 잘 되면 최강인데 자연스럽고 보이지는 않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은 부스팅된 색감이라고 할지라도 정확히 실내가 또렷하게 보이는 편이 더 낫기는 합니다. 저조도 환경에서 그것도 흔들리는 차량 안에서 이 정도의 퀄리티를 보여주는 액션캠들의 퍼포먼스라니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I'm like some kind of supernova. 언제나 느끼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에이스 프로가 결코 좁은 화각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비교해서 보니 확실히 화각이 살짝 아쉽기는 하네요. 자, 스타필드에 다 왔습니다. 이제부터는 한번 마이크 수음 테스트. 지금 제가 말을 앞으로 하고 있고 카메라들이 다 뒤에 있잖아요. 에이스 프로도 제 머리 위에 있고 아이폰 16 프로맥스도 제 뒤에 있잖아요. 그래서 둘 다 수음이 제대로 안 들어갈 수 있는 점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고요. 그 이 와중에도 얼마나 마이크에 녹음이 잘 되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어쨌거나 지금 스타필드 하남 쪽에 충전을 하러 왔는데요. 충전도 하고 장도 보러 왔어요. 일단 장을 보러 와야 되니까 그래야 우리 가족이 밥을 먹죠. 일단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밤에 한번 드라이브 삼아서 나와 보면서 지금 이 두 카메라가 아니죠. 하나는 폰이고 하나는 액션캠인데 이 두 카메라가
과연 얼마나 잘 녹화가 되는지, 그리고 또 수음, 녹음이 잘 들어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면 아마 테스트 할 수 있을 정도의 분량은 충분히 나온 것 같고요. 중간에 제가 유튜브 뮤직으로 음악을 틀어놓고 달렸거든요. 그 음악도 잠깐 중간중간에 한번, 저작권 때문에 풀로 들려드리지는 못하지만 아이폰 16 프로 맥스는 이렇고 에이스 프로는 이렇게 수음이 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테스팅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곧 내일이 이제 월요일인데요, 월요일날 쯤에 오즈모 액션 5 프로가 아마 오게 될 거예요. 카메라가 왔을 때 한번 그 액션 캠들의 비교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쯤에 또 인스타360에 에이스 프로 2가 나온다는 얘기가 지금 소식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도 한번 또 테스트를 해볼 거고요. 좀 중요한 거는 고프로는 끝났어요. 제가 봤을 때 고프로는 더 이상 제가 구입할 목록에 더 이상 넣지 않고, 아마 제 생각에는 액션캠 3대 그거 싸사삭 3개를 모아놓고 비교 리뷰 한번 한 다음에 고프로 13은 아마 거의 바로 방출할 예정입니다. 영상을 이렇게 찍어놓고 중고나라에 판매를 하게 됐을 때 과연 얼마나 가격을 받게 될런지가 좀 마음이 아프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속은 제 잘못이죠. 자, 그러면은 저는 이제 슈퍼차징 해놓고 장 보러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체크한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테스트 한번 해봤으니까 여러분들도 뭐 아이폰 구입하실 혹은 에이스 프로 구입하실 분들한테는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는 마음이 있네요. 감사합니다. 울트라비니군이었습니다. 이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IT 테크 유튜버 울트라비니군이었습니다. 드디어 오즈모 액션 5 프로가 제 손아귀에 들어왔습니다. 야, 진짜 조그맣군요. 스탠다드 콤보를 샀는데 그냥 번들이에요, 번들. 제 손바닥 안에 쏙 들어오는 이 오즈모 액션 5 프로의 자태입니다. 예전에 오즈모 액션 4에 관련해가지고는 여러가지 옵션들을 다 샀었는데 제가 이미 다 갖고 있을 건 다 갖고 있어서 사실 딱히 다른 액세서리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얘만 구입을 딱 했어요.